자, 코인텍하고 앞서 봤던 이마트랑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죠. 다르죠. 모양이. 아까 예전에 그 이마트는 기준이 될수 있는 자리가 고가에 요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거고, 매물대가. 오히려 지금 코인텍은 저가에 밑에서 대부분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2016년, 2017년이니까 이때 공략을 했던 때가 이 가격대, 요 가격이었죠. 결국에는 지금 요거를 또 한번 크게 놓고 보면, 자, 주봉을 틀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엔 돈 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꾸준한 여기서 이런 매집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뽑아서 올라가는 건데, 자, 그럼 이건 왜 계속 오를까? 먼저 업황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폐기물 쓰레기. 오늘 중앙일보 그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한 개가 이 쓰레기를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였어요. 예. 제가 이때 인선이엔티하고 코인텍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고. 인선이엔티는 그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 사업 재개라든지 또는 이제 신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코인텍은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텍에 대해서 가중치가 상당 부분 지금 내겨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매집이 상당 부분 하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이익 실현 나왔다고 보기 힘듭니다.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자, 요게 이제 한 틀이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움직이고 뽑아서 요렇게 이제 한 그림이, 여기까지 요런 그림이 이제 한 그림입니다. 한 통이라고 본다면, 여기서의 우리가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이제 두 군데가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요런 자리가 한개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또 매집이 해서 움직였던 자리가 한 요정도 자리가 또 보여요. 그죠? 요게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눈에 확 들어와줘야 돼요. 딱 보면 딱 돼야 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두 가지 지금 3,500원대하고 2,400원대가 있는데, 그림이. 자,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부러 이거 확, 일부러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라, 사라, 사봐라, 사봐라, 사봐라.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번 탁 튑니다. 주가가. 한번 빼야겠죠. 그렇죠. 세력은 단순합니다. 자. 어때요? 일부러 보타는 척 하면서 쫙 뺐다가 다시 또 쳐보고 죽는 것 같이 딱 그림을 만들죠. 자, 요번에 넘어가면 강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맞죠? 요번에 넘어가 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딱못 넘는 척 하더만 그 다음날 쫙 2,400원에 3,200원까지 쉬지 않고 약 50% 뽑아냅니다. 이게 세력이에요. 자, 3,500원짜리 뭐라고 했어요? 저항이죠. 요 자리는 한 번만 돌파가 안 되겠죠. 자, 간 보는 거죠. 자, 왜한 번만 돌파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네, 여기 딱 걸리잖아요. 윗꼬리 딱 남기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그럼 요 그림은 왜 생겼을까? 요 그림은. 미리 한번 어느 정도 매집이 됐는지 한번 세력들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요 2,4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뭡니까 이제? 그러면 또다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매도. 자,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 그죠? 움직이다가 추세가 넘어가겠죠. 자, 요번에는 여기 돌파합니다. 3,500원. 이 3,500원 돌파할 거예요. 페이크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헤이크입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단기간에 이래, 요번에 넘어가줘야 되는데 한번 빼보는 거예요. 이 뺐다 다시 한번 크게 올릴 거예요. 다시 오면, 요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과매도인 거. 과매도 찍고 넘어가요. 찍고 넘기잖아요. 계속.
물량을 받는 겁니다. 이것들이. 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이 아까 전에 써니전자 2800원에 했죠. 2800원 밑에서.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거랑. 감에도 그거는 확실히 항상 봐야 돼요. 아이고, 씨. 아까 요 얼마였죠? 요 자리였죠, 아까. 요 자리죠. 그 위에가 요 자리였죠. 아니지, 아니지. 여기 아니지. 요 자리지, 요 자리. 되었나. 맞죠? 요 자리죠? 2,500원 자리 맞죠? 요렇게. 여기였다. 2,300원, 요 자리였다. 요렇게 지금 움직인다. 요 위에 3,500원이고.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다 감에도 한번 찍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요거 이 추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갈 거예요. 이런 거. 봐요.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이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여기도 많이 나왔고 여기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 거래량이 없죠. 여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만약에 이게 악성 매물이었다면 말 그대로 악성 매물이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거래가 터져야 되죠. 근데 여기 위에서 지금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그 말은 악성 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페이크 나왔다. 이제 여기 이제 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갑니다. 차트 보세요. 참 더럽게 움직이죠. 한번 쫙 올렸다가 쫙 죽이는 척 하더만 또다시 또 올리죠. N자형이 나옵니다. 이런 거 돈 있는 애들입니다. 돈 없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못해요. 자, 이 평 보세요. 이 평을 일부러 깨서 올리고 깨고 올리고 반복하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물량을 털어내면서. 자, 7,000원이라 했죠, 제가. 보이십니까? 이 7,000원짜리 위에서 윗골에 달리는 거, 이렇게. 단기 이익 실현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7,000원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요거 그 다음에 얼마냐? 14,000원이죠. 13,350원 올랐어요. 추가 더 간다 봐야 되죠. 14,000원까지는. 요렇게 지금 얘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쓰레기 관련지는 지금 업황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와이엔텍이나 이런 것보다는 코엔텍이 훨씬 더 나았거든요. 모양도. 폐기물 관련이고. 실적도 괜찮아요. 영업 현금 흐름도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죠. 다 캐시가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중요한 게 2,400원대하고 3,500원대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거래량 안 나온 건 더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안 꺼질 겁니다. 업황이 살아 있습니다.